제가 모레 좀 한 간시간 더 나가놔야 됩니다. 여기도 핏기가 있어가지고. 아, 그 안에도 핏기가 있어요? 네, 여기 나중에는 핏기가 빨간 핏기가 또 빠집니다. 냄새도 빠지고. 아, 냄새요? 네. 아까 그 지저분하던 게 이제 깨끗해졌네요. 네. 이렇게 모래 좀 또 박아놔야 됩니다. 아, 요거 뭐 피 한 시간 동안 피 빼고 예, 그 다음에는 뭐 또 썰어서 또 물에 또 계속 담가놔야 됩니다. 이게 썰고 나서 또 물에 또 담가놔야 됩니다. 예. 아, 이걸로는 부족한 이 덩어리째로 이 담가놓는 물에 담가놓은 걸로는 부족한가 보네요. 썰어놓고 또 물에 담가놓는 게 아무래도 예. 또 냄새 제거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. 아, 방금 그 물에 그거 피 뺀 거. 예, 천년. 예, 천년. 그걸 요런 식으로 썰어가지고. 예. 아무리 저래 절단면이 많으면 더 잘 그거 되니까. 고등도 또 넣어도 되네요. 예, 아, 요런 식으로 씻어가지고. 예. 몇 번 또 헹구고 물에 또 담가고. 몇 번 또 헹궈야 됩니다. 예, 고등도 넣어야지. 깨끗한 물에 넣을 때까지 또 몇 번 헹궈가지고 또 물에 이렇게 담가놓습니다. 아니, 치킨 중에서는 닭발이 제일 더럽거든요. 예, 예. 닭발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. 아, 맞습니까? 예. 예. 닭발도 뭐, 한, 내, 씻기는 씻는데, 꾸정물이 다 나올 때까지 뭐 씻기는 데, 이 정도로 뭐 손이 많이 가고, 예. 뭐 가위로 잘라내고. 돈 많이 갑니다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예. 제가 본 뭐 음식장만, 음식 재료장만 하는 것도 거의 뭐 최고 탑이지. 정성 많이 들어간다. 아. 아, 이 상태로 물에 담가 놓으면은 완전히 이제. 예. 이게서는 더 이상 뭐 그게? 하루 정도 있어야 딱 원래는 오늘 잡은 손데 내일 돼야 더 냄새 제거되고 더 맛있어요. 목적은 그 냄새 제거. 냄새 제거. 미래 준비하는 셰프.